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점점 흰다리 새우 수입이 어려워지고 있고 갈수록 해양오염과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산양식이 어려워지며 생산량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민들은 새로운 양식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엘바이오텍은 수산양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올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엘바이오텍 바이오플락 신기술 친환경 무항생제 수산양식입니다.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은 물이 부족하고 부지가 좁은 공간에서 유용 미생물을 이용하여 물을 환수하지 않고 많은 양의 물고기를 키워내기 위한 고밀도 양식 기술입니다. 그럼 바이오플락 시스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료의 단백질 성분 중 실제로 물고기가 먹는 양은 약 70~80%이고 나머지 20~30%는 물에 녹아 해로운 아질산, 암모니아 성분으로 변합니다. 바이오플락 시스템은 물에 녹아 버려지는 질소화합물, 트리메틸라민을 미생물이 분해하여 다시 단백질 상태로 유용 미생물의 매개체가 되어 물고기의 먹이가 됩니다. 수산양식의 문제는 크게 생산 비용 문제, 수질적인 환경 문제, 증식 기술 문제입니다. 특히 수질과 저질 문제를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산 비용 문제는 치아 입식 비용, 사료와 첨가제 비용, 수질 정화제 비용 등 고비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질적인 환경 문제는 양식장의 배설물과 먹고 남은 사료 찌꺼기가 저질 문제를 야기해 실패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식기술 문제는 양식장 호지에 퇴적된 유기물로 인한 질병 발생으로 생산성 저하 및 대량 폐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엘바이오텍의 신기술 수산양식 바이오플락을 소개합니다. 엘바이오텍이 새우젓갈에서 특수한 고염유용 미생물을 찾아 개발했습니다. 저질 개선이 탁월하고 찌꺼기와 배설물을 소멸시키며 수질 정화 능력이 탁월하며 소멸성을 갖는 특수한 균주입니다. 또한 바닷물 40퍼밀리에서도 99%의 생존 증식이 가능하며 내염성이 강한 광염성 세균 사용으로 바다 수산 양식에서도 저질 개선 및 증식이 잘 되는 특수한 균주입니다. 서해안 일대에서 증 양식하는 흰다리 새우 양식의 경우 2018년도에는 18% 양식 성공률로 매우 저조합니다. 여름철 바닷물 환수는 질병 세균 유입으로 이어져 대량 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소원과 탄소원 비율이 맞아야 양식장 호지에서도 미생물이 증식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탄소원 옥시그리노 물질이 축제식 물 만들기 핵심 기술이며 양식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축제식 새우 양식장에 물을 갈지 않고 무한수에 가깝게 양식할 수 있습니다. 해상 오염, 지하수 고갈, 민물과 바닷물의 빈번한 교체, 기상 상태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비용 상승, 치어의 스트레스, 복잡한 시설, 계속 늘어나는 전기세와 관리비, 이에 따라 어민들의 주머니는 나날이 줄어들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엘바이오텍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양식 성공의 비결을 찾으십시오. 비용은 줄어들고 관리는 쉬워지며 생산은 늘어나는 엘바이오텍의 마법. 미래의 모든 해양 양식은 엘바이오텍이 제시하는 바이오플락 시스템으로 어민의 행복과 풍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